체육대학교, 나는 체대생이 될 건데 내신 관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확실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체대 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내신에 관한 점은 수시전형이 아닌 정시전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애매하죠? 나는 체육대학교, 나는 체대생이 될 건데 내신 관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능을 관리를 해야 되냐 내신을 관리해야 되냐, 나는 한국체육대학교, 국민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을 갈 건데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확실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 이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내신을 필수로 하는 수도권의 대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민대, 한국체육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운대학교, 세종대학교.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개의 대학교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학교들, 나는 내신 성적이 선생님 저 5등급입니다. 5등급이고요. 6등급입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대학을 못 가겠죠?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은 못 가겠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못 가는 대학, 불리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부터 설명드리자면, 자, 광운대학교랑 세종대학교, 물론 세종대학교는 내신이 2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굉장히 커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 급감당의 점수대가 굉장히 많은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종대는 성적이, 내신 성적이 안 떨면 피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다만 나의 실기의 능력과 나의 수능의 성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지원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는 그냥 쉽게 딱 말할게요. 내신 성적 4.0등급에 지원하십시오. 물론 그 이하의 성적으로도 합격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내신 성적 앞에 4자가 그린다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광운대를 지원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4군데 대학교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한체대가 너무 가고 싶어요. 국민대가 너무 가고 싶은데 선생님 저는 내신 성적이 5등급이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이 대학을 못 가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주변에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체대 입시생들 사이에서 정시를 지원할 때 내신 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짜리 학생들이 꽤 많을까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까요? 자,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생각에는 다 수시전형에서 빠지게 됩니다. 수시전형에서 빠지기 때문에 정말 정시전형에서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 성적은 5등급입니다. 5등급. 자, 그럼 선생님 저는요, 6등급인데 어떡해요? 6등급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내신 성적을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앞자리가 5등급만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자, 국민대, 한치대, 덕성여대, 서울시립대학교를 가길 희망한다. 물론 내신 성적이 더 잘 나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이미 지금 잘 안 나온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수능과 나의 실기 능력으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고 내신 성적 5등급이면 평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되게 많죠. 특히 한국체육대학교를 지원할 때 나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를 갈 거야. 왜? 거기는 내신이 안 들어가거든.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 자, 내신이 반영돼도 큰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체육대학교를 지원해도, 국민대학교, 다른 대학교들을 지원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여러분들 내신 성적 앞자리 5등급 5자만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5등급을 만들어라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좋을수록 더 좋지만, 유리하지만 내신 성적 5등급, 마지노선 6등급까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으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질문들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